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인데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에 무슨 컨텐츠가 있는데 그거를 촬영하자고 해서 오늘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교회 갔다가 솔로몬고랑 같이 저녁을 먹고 오늘 들어오려고 해요. 근데 오늘 날씨가 지금 26도라는데 너무 더워요. 근데 반팔을 입자니 뭔가 실내는 추울 것 같고 또 저녁에는 또 추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얇은 니트를 입긴 했는데 너무 더울 것 같아. 땀이 쩔을 것 같아. 아무튼 얼른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거 원프론이네. 맨날 원프론 하는 것 같아. 두 개를 사 말아오. 그냥 우수수수 염차 하나 사야겠다. 이제 내가 올라갈 테니까. 다시 할게요. 테이크 4. 또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차 타고 옆 동네로 넘어가서 아웃백을 가려고 합니다. 아웃백 할인 쿠폰 있어가지고 그게 또 이번 달까지더라고요. 그래서 꼭 써야 될것 같아서 오늘 먹으러 갑니다. 스테이크가 이제 땡겨가지고 그 뭐라 그러지? 주기가 돌아왔다? 쿨타임? 맞아. 스테이크 쿨타임이 돌아가지고 먹으러 갈 겁니다. 그게 쿨타임 돌아다니는 음식이 많아서 그냥 맨날 먹어야 되는 음식들이 있는 거네. 아니요. 양고기 쿨타임 들어왔잖아. 가서 양고기 스테이크 먹으면 되지 않을까? 마음에 안 들면 쿨타임 안 돌잖아. 당연히 맛있는 것만 쿨타임이 도는 거야. 분명히 저번에 왔을 때 스테이크랑 양고기 스테이크랑 같이 있는 세트를 먹었었는데 그게 지금 없고 새로 바뀌었대요. 양고기도 먹고 싶은데. 그래도 스테이크 먹으니까 괜찮아요. 맛있겠다. 이건 크림치즈 스프. 빵 맛있어. 오니언 맛나. 예. 너무 맛있겠잖아. 볶음밥. 그냥 먼저 먹어. 너무 불량이다. 무슨 말이? 크록스가 없어서 까만색 하나 사러 왔는데 지금 참을 뭘 사야 될지. 너무 커. 왜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디퓨저 보러 왔는데 디퓨저는 선물 받기로 해서 그 향을 살려고요. 향수. 여기는 다니엘 트루스라는 곳입니다. 난 요런
퍼퓸은 뭐가 다른 거지? 10ml짜리 향수 3개 샀어요. 3개가 너무 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레이어링해서 써도 된다 그래서 지금 3개 질렀습니다. 전 집에 도착했고요. 잠옷을 갈아입었어요. 귀엽죠? 쿠키 몬스터? 일단 이렇게 이거는 아웃백 봉투고 아웃백에서 빵을 포장했거든요. 그 빵 존맛인 거 아시죠? 아웃백 빵 두 개랑 빵과 스프레드 포장해달라고 하면 기본으로 두 개를 주나봐요. 너무 좋아. 크록스 검정색 샀고요. 지비치는 거기에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그냥 인터넷으로 시키려고 합니다. 그냥 무난무난하게 때 타는 거 신경 쓰기 싫어서 검정색으로 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 투스 향수입니다. 진짜 벌써부터 향이 너무 좋아. 근데 얘가 좀 가격대가 있어. 진짜 비싸. 일단 이렇게 얘네가 아예 향수나 디퓨저 같은 거 전문이거든요. 전문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근데 제가 오늘 산 거는 오일 퍼퓸이에요. 10ml짜리 3개를 샀는데 하나에 54,000원인가 그러거든요. 요만한 거 보여드릴게요. 이만한 거 하나가 54,000원이다. 향이 너무 좋아. 이게 제가 3개를 샀거든요. 하나는 밤쉘이고 저희 집에 디퓨저 향이 밤쉘이거든요. 제가 그 향을 제일 좋아해서 밤쉘 향을 기본으로 하고 레이어드해서 쓸 수 있다고 해서 향수를 그래서 블루세이지 블라썸 하나랑 포레스트 앤 소울을 샀어요. 이 밤쉘이랑 블루세이지는 이 다니엘 트루스를 대표하는 향들이거든요. 이거 두 개는 항상 기본으로 좋고 그래서 이 포레스트 앤 소울은 이번에 새로 나왔다고 하는데 약간 베이비 파우더 향인데 조금 약간 포근한 향이 나서 섞었을 때 굉장히 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샀어요. 사은품으로 이런 것도 주셨는데 완전 조그마한 거 두 개 주셨는데 이게 섞어 쓰는 사람이 많아서 애초에 블렌디드 된 향수를 따로 팔더라고요. 이거는 퓨어 오일 퍼퓸 블렌디크 1이랑 이건 3인데 이게 각자 이렇게 섞인 향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1이 이거 두 개 섞은 것 같아요. 이 시그니처 향 두 개를 섞어서 이게 승무원 향으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거 세 개 사면은 아직 출시되기 전인데 이 바디크림이라는 것도 이제 나올 예정인가 봐요. 근데 이게 이거 두 개 섞은 거 그 승무원 향이라고 했던 밤쉘이랑 이 블루세이지 섞은 이 향을 아예 이 바디크림으로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바르고 그리고 향수까지 하면은 완전 향이 하루 종일 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그 설명해 주시는 거대로는 알코올이 아예 안 들어갔대요. 뭐 곡물 베이스로 뭐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약간 온 가족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향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향수로도 온 가족이 써도 되고 디퓨저도 안심하고 쓸 수 있다고 해서 저는 디퓨저는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예전부터. 근데 저게 좀 비싼 게 아니거든요. 디퓨저 하나에 좀 양이 좀 많긴 한데 10만 원이 훌쩍 넘어버리고 이 브랜드가 백화점에 은근 많아요. 그래서 이거 집들이 선물할 때도 진짜 좋을 것 같고 뭐 생일 선물이나 그냥 감사의 표시로 줘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오! 향이 너무 좋아. 오늘 주말인데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오빠랑 공복 산책하고 한 40분 동안 그리고 교회도 갔다 오고 쇼핑도 하고 하니까 진짜 너무 피곤해요. 체력 마이너스 됐어. 오늘 눈물의 여왕 이번 주가 마지막이거든요. 오늘이 토요일이어서 마지막 딱 전 회차인데 그거 바로 볼 겁니다. 원래 드라마 본방사수 진짜 잘 안 하는데 오빠랑 같이 사니까 본방사수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대문에 모루인형 재료를 사러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모루인형 그냥 인터넷으로 재료를 시킬까 했는데 뭔가 마음에 드는 거를 하나하나 골라서 시키기에 너무 복잡하고 많은 거예요. 그런 가게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냥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사자 라는 생각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처음 가보는 거기도 하고 되게 뭐가 많을 것 같더라고요. 액세서리 그 전문 매장 쪽에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벌써부터 더워서 살짝 쓸 걱정이지만 가보려고 합니다. 그냥 금방 갔다 올 거라서 화장은 안 했고요. 그냥 선크림 정도만 파데프리라고 할게요. 네.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록스 지비츠도 시켰어요. 귀엽죠? 뭔가 심플하니 귀여우면서 약간 키치한 약간 그런 느낌. 귀엽죠? 그리고 제가 만들었던 모루 인형입니다. 알록달록 하찮게 생겼죠. 지금 털이 많이 길어가지고 꼬질꼬질하긴 한데. 여기가 그 유명한 평화시장인가봐요. 하지만 저는 평화시장을 가지 않아요. 종합시장을 가야 합니다. JW 메리어트 호텔 바로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여기 A동 5층 액세서리 부자재로 가야 합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되나? 네, 이거 따라서 그냥 쭉 올라가면 5층입니다요. 사람이 완전 많아요. 1층엔 거의 없었는데. 일단 내가 찾는 그거를 가봐야겠다. 어, 여기 있다. 사람 많은 거 보소. 1호선 여기네. 어, 맞아. 동대문 1호선. 여기입니다. 엄청 많아. 네? 일단 이거를 하나. 제이야, 여기 몇 개 있대. 주희야, 밖에 봐봐. 옷도 엄청 많고.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 뭘 사야 되지? 짠. 이렇게 모루들이랑. 꾸미 거 샀어요. 완전 많이 샀어요. 거의 5만원 나왔어. 갑시당 완전 많이 샀어. 솔롱고 샌들을 사야 돼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 되게 2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두타몰 앞에 무슨 플리마켓 하나 봐요. 근데 이거 개 귀여워. 이게 뭐야? 아, 뽑기구나. 귀여워. 양말도 팔고. 뭐 오징어 같은 거 판다. 오빠 먹고 싶다며. 이렇게 많다. 어, 여기도 있다. 모루인형. 모루인형 또 있어. 개 귀여워. 어, 진짜 귀엽다, 이거. 어, 인형 꽃다발이라니. 어, 너무 귀여운데? 이거 약간 선물해줄 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꽃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꽃을 못 만지니까. 귀여워. 아니, 얘가 너무 귀여워서 이거 살려고요. 이거 집에다 놓으려고. 이거 보라보라한 튤립 같은 거랑 카네이션 같은 거 샀어요. 이제 곧 어버이날인데 내일 오빠 어머니 만나기로 해서. 짠, 너무 귀엽죠? 하나에 만 원이래요. 핸드메이드래죠? 어, 다 핸드메이드라고 하시더라고요. 만 원이면 그럼 싼 거 아니? 그래서 여기 명함도 찍어왔어요. 나중에 필요할 때 주문하려고. 앉고 싶다. 앉을 데가 없나? 어? 완전 달아. 털 자체가 엄청 단데? 코코팜이네, 코코팜. 그러네, 그거 자체가 다네. ABC Mart. 여기 뭔가 커 보인다. 뭐가 괜찮을라나? 까만 거 살 거지? 언제까지 그러? 이걸로 하자. 더 비싼 거. 260으로? 네. 오늘도 코너. 뭔가 조용한데? 오. 뭔가 좋아 보이는데? 오늘도 노래를 조져보겠어. 우리 두 사랑 아마
식 오랜만에 갑니다. 사실 오늘 다이어트 식을 먹으려 했는데 식식이 땡겨서 먹고 걷고 운동하면 되죠 뭐. 식식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버거 두 개에 프라이 하나에 제로콜라 하나 시켰는데 물론 프라이도 치즈프라이 시켰고 햄버거도 더블을 시키긴 했어. 37,000원이 나왔어. 비싸. 지금 날씨가 딱 밖에서 이렇게 좋은 날씨. 너무 선선하고 안에가 에어컨 때문에 더 추워요. 와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너무 맛있겠다. 이거 패티 두 장인 걸로 했어 내가. 이거도 치즈 얹었어. 얘도 큰 거 시켰어. 제대로 치즈까지 얹고 다 하고 싶은 건 다 했네. 맞아. 자주 못 오잖아. 아, 맛있어. 내가 좋아하는 그 니끼한 치즈 맛. 정말? 와 치즈 미쳤다. 쉐쉐. 튀겨 먹어요.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대꼭 미국 가서 본토의 쉑쉑버거를 먹어보리라. 고기는 단백질이니까 살 안 쪄. 단백질 충전이. 솔직히 햄버거 완전 식품이. 이건 살 안 찔 것 같아. 근데 야채가 좀 적긴 해. 오빠가 오랜만에 밖에 나오니까 재밌어? 바깥에 자취를 되게 오래 하는 거,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사하고 맨날 짐 정리하고 그 하느라 바빴잖아. 계속 나도 바빴고 이게 행복이지. 별거 아니야. 왜 울려고 그래? 아니었는데? 이게 행복이라고. 행복 멀리 있는 거 아니라고. 행복해. 역시 먹는 게 있어야 되나 봐. 원래 많을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어두워? 밑에도 길이 있네? 옛날에 그거 알지? 전우치 청계천에서 찍은 거. 동상 아님? 귀여워. 헤이. 오 움직였어. 오 봤어 봤어. 이리로 오는 거야? 좀 무서운데? 분위기가 좋구만. 한 지하철로 두 정거장 정도 걸어와서 오전에 버스 타고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다리가 살짝 아프네? 지금 거의 50분 정도 걸은 것 같아요. 햄버거 먹었으니까 운동해야지.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 너무 피곤해. 거의 7시간을 밖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만들어야 돼요. 저는 여기 동대문 153이라는 데서 다 샀거든요. 오늘 한 네다섯 개 정도 만들려고 합니다. 내일 두 개를 가져가야 돼서 일단 만들어보고 그리고 다이소에서 이거 샀어요. 이거 30개 들어있는데 1,000원이어서 이거 여기다가 포장해서 주려고 합니다. 털 요만큼. 이게 5 플러스 1이어가지고 10개 샀는데 두 개 더 가져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 더 가져왔어요. 약간 연한 색깔 위주로 샀고요. 이런 게 예쁘잖아요. 쨍한 색깔보다. 이렇게 샀고 그리고 이거 군번줄도 12개 정도 샀고 그리고 이거 이런 거 옷이랑 이런 거 샀는데 이거 헤드셋이랑 조그만한 핀들 있잖아요. 그걸 왕창 사은품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완전 많아졌어. 핑크 공주 옷도 있고요. 이런 니트 같은 것도 있고 치마 같은 것도 있어요. 그냥 이런 가방. 귀여워. 카메라도. 카메라 귀엽죠? 헤드셋이랑 뭐 안경이랑 핀, 선글라스, 목걸이 이렇게 있습니다. 눈코도 따로 주셨어요. 그리고 글루는 그냥 제가 샀어요. 글루가 없어가지고 집에. 이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몇 주 전에 교회에서 나눔 행사 같은 걸 했는데 제가 그 부스 담당했는데 부스 중에 이거 모루 인형 만들기 체험 부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애기들 이렇게 만들기 체험해주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런 거 했어가지고 곰이랑 토끼만 주구장창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곰이랑 토끼 만들고 또 다른 거 있나 찾아보고 한번 도전해보려고요. 일단 예, 갈색으로 곰 한번 만들어볼게요.
곰돌이 같지. 머리가 너무 큰 것 같아. 그쵸? 너무 대단데? 다시 해봐야겠다. 머리가 작아야 몸을 만들 수 있어. 뿅. 어때요? 귀엽죠? 들어가. 들어가. 코는 갈색으로. 약간 코알라스트 같기도 하고. 일단 이목구비는 나중에. 일단 넌 가 있어. 귀가 만들어졌으면은 이 귀가 지금 여기 구멍이 있는데 얘를 살짝 토끼. 귀가 양쪽에 이렇게 있고 한 바퀴 있고 이 중간 부분을 조금 털어주시고 코만 조심해가지고 이 중간 부분을 귀여워. 개졸귀. 너무 귀여운데? 장모종이다. 장모종. 고양이. 강아지 같은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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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A few moments later. 짠, 이거 봐요. 다는 못 만들었는데 일단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토끼들 있고요. 얘도 토끼. 곰돌이도 있고 다른 토끼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귀여운 거. 강아지랑 얘는 고양이인데 별 티가 안 나죠. 강아지 고양이랑 진짜 개 귀엽죠. 공룡이에요. 파란색으로 뭘 할까 하다가 공룡 있는 거예요. 아 진짜 개귀여워. 서 있는 게 더 귀여운 것 같지 않아요? 저런 것도 너무 귀엽다고. 그래서 이거 이제 포장해서 내일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내일 주려고 합니다. 아직도 좀 남아가지고 근데 이제 너무 힘들어서 여기까지만 하려고요. 옷 입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오늘은 여기서 끝. 포장하니까 제법 파는 것 같지? 너무 귀여워. 수고했다.